안녕하세요. 오산 슈로데 아재입니다. 오늘도 바쿠간을 한개 가져왔어요. 오늘 가져온 바쿠간은 슈팅 바쿠간 2기에 출연하는 다크온 퍼시벌입니다. 이 퍼시벌은 배틀 블루러즈라고 부르는 그런 단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의로운 아이들의 모임에 있는 에이스라는 아이가 사용을 하는 바쿠간이고요. 초반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등장을 하지만 그다지 활약은 없는 그런 겉멋만 멋있게 생긴 그런 바쿠간입니다. 지금 제가 미개봉품을 개봉해서 가져왔는데요. 생각보다 도색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미개봉을 뜯었는데도 도색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옛날 바쿠간 제품들은 퀄리티 컨트롤이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기능이나 큰 문제는 없어서 그냥 소장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퍼시벌에 대해서 팝업부터 스피어 모드, 트랜스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쪽 다리가 엄청 뻑뻑해요. 와. 상당히 잘생겼고, 애니 속 퍼시벌의 모습을 잘 재현해둔 바쿠간입니다. 팔뚝도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기믹이 있고요. 잘 서지는 못하네요. 뭔가 부족해요. 자, 이제 퍼시벌을 다시 스피어 모드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이 다리를 접어주시고 머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날개를 닫아주시고 팔뚝을 꽂아주시면 완성됩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날개 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먼저 닫지 않으면 날개가 나중에는 닫히지가 않아요.